아파트 두 채를 모두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소유한 부부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허술한 종합부동산세 셈법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각자 명의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보겠습니다. 부가 기준은 인별합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때 1세대 1주택의 과세 표준을 보면 먼저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만약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는 먼저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6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거나 아니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때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에 이렇게 9억을 공제하게 되고요. 이때는 노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세대가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의 과세 표준을 보면 남편과 아내 각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에서 6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95%고요. 내년부터는 100%로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되는데 종부세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주택 이하, 여기서 말하는 2주택 이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과세 구간별로 최소 0.6%에서 최대 3% 세율을 적용받고요. 만약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과세 구간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부부 공동 명의일 때와 각자 명의일 때 종부세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세대 부부입니다. 당연히 1세대가 주택 A와 주택 B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이 두 개 주택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A의 공시가격은 4억이고요. 주택 B의 공시가격은 8억입니다. 이때 이 두 개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두 주택 모두 5대5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아내의 종부세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아내의 과세 표준은 0원입니다. 주택 A와 주택 B의 공시가격 합산 12억을 2로 나눠서 다시 6억을 빼면 0원이 되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남편 마찬가지로 아내와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조건이기에 과세 표준은 0원입니다. 12억 나누기 2억 빼기 6억을 하면 0원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 주택 A와 주택 B를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A를 가지고 있는 아내는 과세 표준이 0원입니다. 왜냐? 4억에서
6억을 공제하면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법에서 0보다 작다면 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0원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지가 않고요. 주택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보면 과세 표준이 1.9억입니다. 왜냐? 8억에서 6억을 빼고요.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95%를 곱하면 과세 표준이 1억 9천만 원이고요. 이 1억 9천만 원은 1주택 요율 0.6%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114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명의일 때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지만 각자 명의일 때 주택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종부세가 114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만 놓고 보면 아, 당연히 부부 공동 명의가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부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반 세율만 적용했을 때는 당연히 다주택자의 경우에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죠.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 부부 공동 명의가 오히려 각자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부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추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가 절반씩 그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주택수가 늘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세대가 주택A와 주택B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택A는 공시가격이 4억입니다. 주택B는 공시가격이 11억입니다. 이때 주택A와 주택B 모두를 부부가 각각 절반씩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아내의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과세 표준은 1억 4,250만 원. 그러니까 주택A와 주택B 공시가격을 더한 15억에서 나누기 1을 하고 다시 6억을 뺀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95%를 곱하면 1억 4,250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종부세는 171만 원이 됩니다. 왜냐? 이때는 세율을 곱할 때 세율이 다주택 요율 1.2%를 곱하니까 종부세가 171만 원이 됩니다. 남편 마찬가지로 아내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종부세는 171만 원. 그래서 부부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금액은 34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A와 주택B를 부부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종부세가 어떻게 될까? 먼저 주택A를 가지고 있는 아내의 경우에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 0원이니까 4억에서 6억을 빼면 과세 표준이 0원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주택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보면 과세 표준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11억에서 6억을 빼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95%를 곱하면 과세 표준은 4억 7,500만 원이고요. 이때 1주택 요율 0.8%를 곱하면 종부세는 320만 원이 됩니다. 자, 비교해 보면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총 종부세가 342만 원인데 각자 명의일 때는 종부세가 320만 원입니다. 오히려 부부 공동 명의가 종부세가 더 나오는 거죠.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조건의 2주택이어도 부부 공동 명의가 그 주택 수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이 각각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꼴이라서 종부세 요율이 추가 세율 1.2%를 곱하다 보니까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1세대가 주택A와 주택B를 가지고 있고요.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A는 공시 가격이 6억 1천만 원이고요. 주택B는 마찬가지로 공시 가격이 6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두 개 주택을 부부가 각각 절반씩 모두 절반씩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이때 아내의 종부세는 과세 표준은 950만 원이고요. 여기에 다주택 여율 1.2%를 곱하면 종부세는 11.4만 원이고요. 남편은 아내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역시 종부세가 11.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종부세 총액은 22만 8천 원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주택 A와 주택 B를 공동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먼저 주택 A를 가지고 있는 아내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똑같이 950만 원이고요. 종부세는 5만 7천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1주택 여율 0.6%를 곱하니까 종부세는 5만 7천 원이 되고요. 남편 마찬가지로 아내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종부세는 5만 7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부의 종부세 총액은 11만 4천 원입니다. 비교해 보면 부부 공동 명의일 때가 각자 명의일 때보다 딱 두 배를 더 내는 거죠. 11만 4천 원보다 두 배인 22만 8천 원을 내게 됩니다. 역시나 주택수 차이 때문에 공동 명의일 때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주택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꼴이라서 추가 세율 적용으로 종부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시 가격이 좀 작아서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이죠? 제가 한번 그 공시 가격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똑같이 1세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A와 주택 B를 가지고 있는 1세대입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주택 A의 공시 가격은 10억이고요. 주택 B도 공시 가격은 10억입니다. 이때 이 두 주택을 부부가 각각 절반씩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 명의라면 이때 아내의 종부세는 과세 표준은 3억 8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다주택 여율 1.6%를 곱하면 종부세는 488만 원이 됩니다. 남편 마찬가지로 아내와 같은 조건이니까 종부세는 488만 원이 나오고요. 이 부부의 종부세 총액은 97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두 개 주택을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종부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 A를 가지고 있는 아내의 종부세는 과세 표준이 3억 8천만 원이고요. 이때 1주택 여율 0.8%를 곱하면 종부세가 244만 원이 됩니다. 남편 주택 B를 가지고 있는 남편도 아내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과세 표준 3억 8천만 원에 1주택 여율 0.8%를 곱하면 종부세는 244만 원. 그래서 이 부부의 종부세 총액은 488만 원입니다. 비교해 보면 부부 공동 명의일 때가 역시나 각자 명의일 때보다 정확히 두 배를 더 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주택 수의 차이 때문에 부부가 각각 주택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꼴이라서 이렇게 추가 세율 적용으로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시 가격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역시 1세대가 주택 A와 주택 B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이번에는 주택 A의 공시 가격은 12억이고요. 주택 B의 공시 가격은 18억입니다. 이 두 개 주택을 부부가 각각 절반씩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아내의 종부세는 과세 표준은 8억 5,5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주택 A와 주택 B의 공시 가격 합산액 30억을 둘로 나눠서 6억을 공제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과세 표준이 8억 5,500만 원이 되고요. 이때 다주택 여율인 2.2%를 곱하면 종부세는 1,401만 원이 됩니다. 남편도 아내와 같은 조건이기에 종부세는 1,401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부의 종부세 총액은 2,80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주택을 부부가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었다면 종부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 A를 가지고 있는 아내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12억에서 6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95%를 곱한 다음에 1주택 요율인 0.8%를 곱하면 종부세가 396만 원이 되고요. 주택 B를 가지고 있는 남편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11억 4천만 원입니다. 18억에서 6억을 공제하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95%를 곱하면 과세 표준이 11억 4천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역시나 1주택 여율 1.2%를 곱하면 종부세가 106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종부세 총액은 1464만 원이 되고요. 공동명의일 때와 각자 명의일 때 비교해 보면 역시 공동명의일 때가 종부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공동명의는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부부가 각각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꼴이 되는 거고, 각자 명의는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종부세율을 일반 세율을 적용받느냐 추가 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추가 세율을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역시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 개정 후에 보유주택 수에 따라 추가 세율 적용으로 개인이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제금액, 그러니까 6억을 공제할 것인가 9억을 공제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그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세대별로 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1세대가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일반 세율이 아닌 종부세율 말합니다. 일반 세율이 아닌 추가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식당에서 2인분을 먹었는데 계산은 4인분 하는 거죠. 이게 아파트 두 채를 공동 소유하면 네 채가 되는 정말 이상한 종부세 셈법입니다. 작년에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동 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노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걸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노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구제책이 마련됐는데, 이처럼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세율을 판정할 때 그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독 명의로 부부가 두 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공동 명의로 부부가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 없잖아요. 똑같이 그 세대는 집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